대한민국이 아닌 본체국을 하러 왔는데요. 약간 피곤해요. 제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면요.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아, 저희가 오늘 XR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냥 XR이 이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제가 어제 이거에 맞는 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짧은 나머지 다운 머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다운 머리 못했어요. 빨리 머리를 기르고 싶네요. 제 머리가 지금 한 애매한 기장, 딱 단발, 중단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컨셉은 약간 황무침 컨셉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셉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삐삐를 해봤어. 제가 양갈래를 콘서트에서 하는 건 처음인데 뭔가 콘서트, 우리가 하던 콘서트 이래로 제일 순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쵸? 오늘 끝나면 내일 콘서트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그 XR이라고 지금 강연실 맞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 한국을 5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게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체력도 체력이고 또 시간 내에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5, 6 테이크 되는 거를 우리가 처음처럼 해야 된다는 걸 숙제. 맞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비리비리. 미래들이 3분의 무대로 보여주기 위해 3시간을 노력을 하는 드림캐쳐와 스태프분들 안녕. 좋은 아침. 조끼들이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피곤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또 바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기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네요. XR 쉽지 않아요. 역시 새로운 거는 쉽지 않아요. 도전을 좋아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요. 하지만 모니터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아직 땀을 안 흘려서 그런지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직까지 괜찮아요. 생존 신고 완료. 두둠칫. 그냥 저는 무대 위에서 늘 하던 제 모습 꿈을 펼치고 오면 됩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계속 연결해야 돼서 제스처 틀리면 안 되고 마이크 잡는 방향이 틀리면 안 되고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약간 시장이 가면 느낌? 예, 자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와요. 저희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의 이름 저희 드림캐쳐 X 인썸니아는 다미? 왜 이렇게 되는 다 같이 서 있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것도 찍어주세요. 저희 팬분이 맞춰주신 이쁜 마이크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꼭 담아주세요. 저는 이제 저희들의 숙제인 셀카를 찍으러 갈 거예요. 나 셀카 한 번도 안 찍었어. 오늘요? 아니? 너무 들었어요? 호흡 소리? 수많은 들숨이 들려서. 아니 아까 의상으로 찍었고 충격받아. 이 의상으로. 옷 갈아입고 왔어요. 예쁘죠? 난 지우. 친절하게 이름을 써놨죠. 친절. 끝판왕. 옷입니다.
회의 중이에요. 얘가 앞다리가 보이시죠? 저렇게 해서 제가 앉을 자리가 딱 생긴 거예요. 미스 화이팅. 많이 웃더라고. 하늘이야. 아니 밤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우와, 너무 예쁘다. 볼 때마다 너무 예뻐. 카메라 할 건데? 지금 맞췄어요. 와, 바로 라따뚜이를, 바로 링기니를 맞춰버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숟가락 너무 큰 힌트였나봐요. 신발로 할 걸 그랬어. 오늘 드디어 본 공연 날입니다. 우르르르 떨려. 저 너무 떨려. 떨려? 네. 왜 오늘 왜 이렇게 떨리지? 너 떨려? 와 진짜 너가 안 진짜? 떨려 사실 지금 너무 떨려요. 이렇게 맨날 하는 건데도 이게 너무 떨려 죽을 것 같아. 끝났습니다. 뭐라고? 라이브 없어야지 왜 째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 이제 할 때 안 됐나? 안 떨래. 빨리 맞아. 너 다리 떨려 어떡해. 왜 이래 다들. I just wanna make you feel.
어떡해요. 네, 이번에 콘서트도 진짜 무사히 마쳤어요. 근데 진짜 우리 손녀들이 온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이거 제일 아쉬운 게. 진짜 앞에 있었으면 소리 들으면서 같이 난리 났죠. 진짜 마이크 넘겼을걸? 맞아. 뭐 진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고요. 우리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모두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멤버들 제일 고생했다. 진짜 고생 많았어. 우리 선녀들도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드림캐쳐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